시간에는 클립마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디렉트 초기 화면에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창을 지우고 계십니다. 컨트롤 A를 하면 전체 선택되겠지요. 그래서 선택하고 대열 키를 누르면 전체가 지워집니다. 먼저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하여 샘플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여기가 갖고 오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1트랙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샘플 배경창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샘플 배경창의 길이는 마우스로 이래 드래그해서 조정할 수 있지요. 또이 길이를 조정하려고 하면 선택하여 요 표시가 있는 길이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제일 앞에 있는 두 자리는 시간이고, 다음에 있는 두 자리는 분이고, 다음에 있는 두 자리는 초고, 다음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1에서 29까지 둘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60초, 55초 정도로 길이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55초 이 직접 숫자를 기입해서 치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55초 길이가 됩니다. 그럼 전체 화면을 표시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표시하면 화면이 꽉 차겠지요. 자, 먼저 클립 마크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표시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시간 표시 막대 마크 추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마크 시간 요 나타난 이 마크 시간 이것은 지금 시간 막대 표시 이 막대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클릭 마크를 표시하려고 하는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자, 5초 되는 위치에 클립마크를 두겠다. 그럼 초 단위의 이 숫자를 바뀌게 되겠지요. 05 이렇게 하면은 5초 되는 지점에서 마크가 하나 생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간 표시 막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간 표시 막대에 마크 추가가 메뉴가 나오죠. 이것을 클릭하면은 앞에서와 같이 마크 시간이 나옵니다. 요거를 변경합니다. 이제는 15초에 두겠습니다. 15초 숫자를 기입하기를 누르려면 15초 되는 지점에 마크가 하나 생성되어집니다. 다음에는 다시 또 크리마크를 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간 표시 이 막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시간 표시 막대 추가가 나타나죠. 이때는 30초 되는 지점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0을 치고 30초 숫자를 기입해야지요. 확인을 누르려면 30초 되는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마크가 표시됐지요. 자, 이 마크가 표시된 것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라 하면은 시간 표시 막대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시간 표시 막대에 마크 편집 메뉴가 나오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번호, 시간, 메모 이런 겁니다. 번호는 잠깐 예를 돕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이 1번 이것은 처음 생긴 마크입니다. 이거 여기고요. 2번 이것은 두 번째 생긴 마크입니다. 3번 이것은 세 번째 생긴 마크라는 뜻입니다. 요 시간은 그 재생 시간 막대 표시 시간 표시입니다. 5초, 두 번째는 15초 지점, 세 번째는 30초 지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제일 밑에 봅시다. 버튼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선택하면은 이
1번 마크, 2번 마크, 3번 마크 다 선택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X표시 된 거를 모두 해제시키겠다 입니다. 선택을 해제시킵니다. 해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개별적으로 선택할 적에는 1번, 3번, 2번, 또1 선택할 수 있고 또1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를 선택하고 1번, 2번, 3번 마크를 전체를 다 변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번 마크에다가 시간대에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도록 반전이 되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10초 되는 지점에 마크로 변경하겠다. 5초에서 10초로. 그럼 10초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요. 두 번째 마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에 클릭하면 이거는 25초 되는 지점에 마크로 변경하겠다. 25로 바꿔줍니다. 라고. 세 번째 마크는 40초 되는 지점에 마크로 변경하겠다. 30초 되는 지점에서 40초 지점으로 바뀝니다. 더블 클릭하여서 40초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해놓은 거는 이거. 이 선택된 파일이 다 지워질 뿐입니다, 마크가. 그런 뜻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확인을 누질랍니다. 누질라면은, 보면은 마크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요지 다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마크가 추가하고, 추가하는 방법과, 다음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크를 삭제할 적에는 이 우측 마크를 시간 표시된 마크를 마우스를 갖다 놓고 시간 표시 막대 편집 눌러가 요첫 번째 마크, 두 번째 마크, 세 번째 마크 이 삭제하려 하는 마크에 체크를 해주고 이거 마이너스 선택 파일 삭제 이거 눌리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자, 맞춰놓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봅시다. 그러면 2번 트랙에다가 2번 트랙에다가 파일을 갖다 놨는데 샘플 파일 1을 선택하여 들어가여 2번 트랙에 2번 채널을 갖고 옵니다. 이 갖고서 쭉 들어가 하면서 앞으로 쭉 마크 있는 위치 쪽으로 가면은 이런 마우스 움직이 스냅이 표시되죠. 움직이는 게 그럼 파란 줄이 생깁니다. 요 자리가 마크 포지션 자리입니다. 여기서 놔버리면 됩니다. 놔보면 정확한 위치에 요 위치에 클립이 위치하겠죠. 딱 샘플 2번을 갖다가 썸네일을 드래그 해서 두 번째 마크가 있는 부분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 쭉 드래그 해가면은 여기서 갖다 이러면 이 마우스 움직임이 그 스냅이 되죠. 세로로 줄이 쭉 생기죠. 이때 나면 여기 정확하게 이 위치에 갖다 놔집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샘플 이미지를 이세 번째 마크에 갖다 놓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샘플 라이브러리에 있는 샘플 3을 선택해 드래그 해서 마크 있는, 세 번째 마크 있는 부분을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스냅되지요. 파란 세로들이 생기지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이식이 됩니다. 이 사이 공백을 없애려 하면은, 길이시는, 이 마우스를 선택해서, 여기서, 길이 설정 버튼을 눌러도 되겠지만은,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그렇죠. 왜이 마크가 중요하냐면은, 보편적으로 파일을 갖다 놨을 적에 정확도가 없습니다. 이 마크를 설정해 놓음으로 해가 정확하게, 정확한 위치에, 재생 위치에다가 마크를, 썸네일 클립을 갖다 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